오래 하게 되면 이제 매너리즘도 생기고 이제 세상에 자기가 보이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좀 함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초심을 생각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1998년 영화계에 데뷔해 꾸준한 연기 활동을 보여준 유지태 씨. 그중 영화 줄서 습격 사건이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작품이죠? 제가 이제 영화에 조금 익숙하지 않을 때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학을 좀... 갈까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럼요. 예. 다음 작품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또 만난 작품이 아 저도 정말 좋아하는 2001년의 봄날은 간답니다. 네, 봄날은 간다. 유지태 씨를 멜로 킹으로 등극시킨 작품인데요. 라면 먹을래요? 이때 정말 유명한 대사들 많이 나왔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우리 헤어지자. 너 나 사랑하니? 아 완전 사랑하지 뭔 소리야. 사랑이 변하니? 순수하게 사랑을 외치던 이 남자. 2003년 영화 월드보이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합니다. 메뚜기 포즈. 네네네. 정말 화제가 됐고 지금도 뭐 광고도 찍을 정도로 그걸로 예 화제가 그러니까 됐었는데. 물구나무나 정갈 자세나 이런 걸 좀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메뚜기가 맞다고. 정말 미친 듯이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그랬더니 송강호 선배님이 아니 무슨 애를 잡을 일이냐고 허리 부러지겠다고. 예. 아 피아노 줄로 하라고 피아노 줄. 그러니까. 좀 쉽게 가자 쉽게. 예. 좀 동의를 해서 좀 예, 동의를 예. 좀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준수 습격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남남 케미가 또 이렇게 돋보이는 영화들에서도 잘 녹아나거든요. 나는 내 동료들이 예. 정말 중요해요. 아 그래요. 예. 내가 영화 찍을 때 그 끝날 때까지는 제 동료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오 멋있다. 네. 지금도 나 동료예요? 예, 그럼요. 지금 나 최고예요? 네, 아, 네. 최고.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친구 정말 괜찮다 멋지더라. 나는 현빈이 그렇게 멋있더라. 오! 야, 꿈 살짝 얹어가네요. 예. 나는 현빈이 거야, 네. 어깨가 넓더라고요. 맞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오, 네. 그래요. 몸도 멋있고. 현빈 씨도 유지태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렇게 알고 가는 거죠. 네. 앞으로 제가 활동하는 거 지켜봐 주시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태 씨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요.